네, 오늘은 세븐나이츠 리메이크 그리고 전용 장비가 나온 전설 연이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뀐 스킬부터 보죠. 패시브 스킬, 기본 공격 시 대상을 중심으로 원형 범위 모든 대상 공격인데 여기에 100% 확률로 받는 피해 증가 효과를 부여합니다. 16렙 기준으로 5초 동안 24% 증가. 첫 번째 스킬 차원의 틈새는 뭐 반각되는 거 동일하고, 두 번째 스킬은 직선 범위 피해를 나눠서 주고 40% 확률로 기절. 그리고 파괴의 손짓이 많이 바뀌었는데 직선 범위 대상을 공격하고 100% 확률로 밀쳐냄, 그리고 해로운 효과 해제가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신의 공격력 퍼센트만큼 보호막 효과를 부여하고요. 해로운 효과 해제는 행동 불가 상태일 때도 사용이 가능해서 생존이 좀 굉장히 좋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궁극기는 도트 피해를 주고 40% 확률로 기절을 하는 메테오를 소환하죠. 오늘 가볼 연이 레벨은 52레벨, 장비는 치명타 5세트에 분노 하나에 불사 2개, 스탯은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와, 공격력이 거의 16,000이고 방어력 4,000, 생명력 63,000, 치유하기 86%, CP가 58%, 또 공속도 굉장히 빠르고요. 오늘 리뷰해볼 것은 역시 결투장이죠. 덱은 사수덱입니다. 앞줄에 전설 세인, 중렬에는 전불 미, 소열에는 전설 클레어랑 전설 연인을 넣는 세민 클련 덱이죠. 전투력은 253,000이고 패스는 아일림패, 진영은 포격진영2를 사용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수덱 결투장, 상대는 아발 클밍. 자, 사수가 맞지만 않는다면, 와, 딜이 미쳤습니다, 진짜. 그냥 프리딜만 나오면은, 네, 질 수가 없거든요. 와, 연이 실드량도 엄청나네. 와, 부활하는 실드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와,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 자, 이번 대, 세세미. 카운터들이 좀 많은데요.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와, 클레어 녹았고요, 그냥. 자, 연희도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 이게 세인 들어간 덱한테 좀 약할 수 있거든요, 자수덱이. 자, 그래도 좀 버텨주면서 상대 부활 빼면 우리 부활 이후에 역전할 수 있습니다. 자, 연희 부활. 와, 연희. 아. 까비. 자, 아발클밍. 또 만났네요. 상대 램페 상당히 빠른데. 와, 삭제 발데르. 와, 진짜 사수덱 데미지는 진짜 엄청납니다, 이거. 네, 자, 밀어내고 연이 그냥 프리딜이거든요, 계속. 이런 부분 제거만 없지, 그냥 계속 프리딜이에요. 자, 잡았어요. 자, 이번 상대가 방덱인가요? 루디가 있네. 루디랑 전플루디, 에반이랑 세인까지 있는데, 자, 방덱도 굉장히 잘 잡을 거거든요. 와, 구도가 미쳤어요. 구도가 너무 이쁩니다. 상대 저쪽에서 부활하면 그냥 연이 그냥 계속 때리면 돼요. 자, 세인이 들어오는 것도 일단 클레어가 먼저 맞기 때문에. 자, 잡았고. 자, 루디까지 쳐야죠, 연이. 스킬. 와, 근데 진짜 세네, 그냥 뭔가. 와, 노립니다. 자, 이번 상대 전불대 루크 발미. 자, 램페. 좀 속도가 빠를 것 같은데. 자, 구도만 잘 나오면 돼요. 클레어가 버프 좀 해주고. 야, 진짜. 와, 근데 앞쪽이 녹아서 저 뒤로 침투합니다, 결국에. 지금 여기서 버프제거 한번 하면서 상대 한번 잡아준다면 우리가 이후에, 네, 부활하면 이길 수 있거든요. 야, 근데 구도가 갑자기 좀 망가졌네. 자, 클레어가 부활해서 일단 클레어 부활해서 버프제거 해주고, 연희가 그 다음 부활해서, 이야, 반각해주고 잡아줍니다. 오호호호. 자, 이번 상대는 아발크에. 자, 전열의 아킬라 이러면 스킬이 약간 좀 무너질 수 있는데, 자, 사수한테는 뭐 그런 거 없죠. 그냥 뒤에서 때리면 되기 때문에. 공포. 자, 연희는 근데 안 걸렸어요. 사거리 길기 때문에. 오, 근데 이게 지금 버프 제거가 필요한 상황이라. 네, 연희가 이게 죽사먹고 죽사먹고 녹았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긴 해요. 자, 연희 사거리. 끌리네 이게. 하지만 잡아주고. 근데 부활, 크리스 부활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치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 자, 루에 세루. 이번에도 뭐 약간 방백스러운데요. 패스는, 연이 패시네. 점점 좀 셀 것 같고. 또 연이 프리딜. 넘어짐. 자, 클레어 녹았고요. 이러면 연이를 노리기 때문에 상대가. 클레어 부활해서 버프 제거하고. 자, 세인 잡아야 되는데. 자, 연이 녹았습니다. 부활. 자, 일단은 뭐 구도가 지금 나쁘진 않아요. 지금 앞줄이 이번에는 좀 살아있어서. 하지만 녹았어요. 세인 진짜 세네. 확실히 좀 세인한테 약한 모습. 자, 2대1인데 과연. 자, 잡아주고. 과연 스킬이 찍고. 와, 이겼네 이걸. 와, 큰일 났습니다. 세세미 그 카운터 덱인데 약간 한번 털렸었죠. 이번에는 근데 구도가 괜찮습니다. 상대가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이녀에서 일단은 CC 걸면서 좀 막아주고. 오, 이번에는 좀 괜찮은데 구도가. 그리고 클레어가 먼저 맞아주기 때문에 연인은 프리빌 가능해요. 일단 CC. 야, 이것도 잡나 설마? 잡았어요. 자, 이번 상대 아발크에. 오, 자, 일단 끌렸는데요. 오, 끌리면 구도가 안 좋은데. 자, 그래도 모아주고. 와, 공포 앞줄 다 녹아서 이거 위기입니다. 이번 판 연인을 다 최대 몸바하고 스킬 빼고, 상대 스킬 빼고 죽어야죠. 그렇지. 와, 이거 다 하고 죽었는데 심지어 죽지도 않았음. 자, 이러면 상대가 스킬을 다 쓰고 우리 클레어 연이랑 부활하면 역전할 수 있거든요. 제거하고. 이야, 연이 뒤에서 또 딜. 와, 오, 근데 발대로 부활이 있네. 자, 이거 과연. 야, 까비. 자, 좋습니다. 루루 카밍. 와, 이 덱은 진짜 잘 잡을 것 같은데. 생 들어가지고 사수 뒤에서 프리빌. 와, 구도 이뻐요. 사수 덱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방덱이 안 나오는데. 뭐야, 왜 이렇게 세, 근데? 자, 우리 전열 녹았고 상대 좀 침투해오는데 일단 연이 어그로 끌면서. 와, 부활한 영웅들이 스킬 쓰고 마무리. 일단 링 부활 하지만 잡아줍니다. 역시 방덱은 엄청 잘 잡죠. 자, 이번 상대 루발대 루발 세민. 세인이 뒤로만 안 돌아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와, 클레어가 자 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연이 일단 프리빌. 자, 전열 죽으면 안됩니다. 밍. 자, 밍 죽으면 안 돼요. 그럼 연이한테 오기 때문에. 그렇지, 뭐야. 클레어 부활해서 버프 제거로 마무리. 근데 상대 부활. 상대 부활이 그렇게까지 많진 않네요. 이러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발대를. 자, 밍. 와, 발대를 뭐냐고. 이야, 세인 부활해서 마무리해줍니다. 자, 이번엔 침대로 레전드분 아세에밍이랑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전투력도 엄청 높고. 과연 가능할지. 네, 아세에밍 대 하드 카운터긴 하거든요. 상대 풀템. 자, 과연. 이야, 진짜 단단하고 진짜 강력하네. 일단 에반 녹였고 이번 부활. 자, 우리 사수들 뭐 지금 구도가 완전히 망가졌죠. 저덱이 많으면은 좀 승률을 내기가 힘들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와, 자, 그래도 많이 비볐어요. 자, 세인. 이야, 상대 전투력 26만인데 자, 과연. 아, P1 까비. 1점불 사수대 가성비의 끝이긴 하네요. 아세 클련 스펙 이 정도면 아직도 쓸만한 것 같습니다. 연희도 리메이크하고 해서. 하지만 세인덱이 좀 많이 무섭긴 하네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So can we just love